아, 오늘은요, 마이프로틴에서 잘 나간다는 이 프로틴 맛을 볼 건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자, 일단 제가 어디냐면요. 일단 먼저 우리 정태진 선수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말박입니다. 네. 일단 뭐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쇼바디짐 압구정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대진 선수라고 합니다. 편하게 촬영하시고 저야 영광이죠. 네. 이 친구가 큰일을 안 했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진행할 콘텐츠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는데 처음 뵙지 않은 것 같은 마오님이십니다. 와. 안녕하세요. 하지마마스테. 안녕하세요. 마하마사키입니다. MIB から 来ました. 여러분, 요러시くお願いします. 괜찮아요. 근데 시미케 님을 만났을 때도 얘기 제가 여쭤봤었어요. 어떠시냐고. 私もでも 5回 ぐらい 섹스してる. 아, 저 개인적으로 인정받았어요. 네, 개인적으로 같이 화장실 들어가서 인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마이프로틴에서 잘 나간다는 이 프로틴 맛을 볼 건데, 첫 번째는요, 초콜릿 브라운입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자, 조금만, 그러니까 조금만 마셔야 돼. 조금만 마셔보고. 깜빼. 깜빼. 예, 조금만 마셔보시고. 甘くて美味しくて 女の子は多分めっちゃ好き. 8点! 8점! 아, 8점! 아, 역시 뭐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8점으로 주겠습니다. 네, 이제 쿠키 크림입니다. 쿠키! 맛있어? 네, 맛있어요. 저는 맛있네요. 아니, 휴지 씨! 휴지 주세요! 아, 휴지! 아, 휴지 주세요! 쿠키 앤 크림의 점수는 몇 점? 하트! 이것도 8점. 아, 그럴 수 있죠. 예. 오이씨! 저는 쿠키 앤 크림 같은 경우 여름에 좀 역할 수 있어요. 저는 맛은 좋은데, 시기상 저는 6점 드리겠습니다. 내추럴 스트로베리인데, 스트로베리의味欲しいかもしれない짠! 7점! 아, 7점! 다 잘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원래 스트로베리를 많이 안 좋아합니다. 이 딸기맛 찾기 진짜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딸기 우유도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나뉘는 거 아시죠? 스트로베리는 저는 4점 주겠습니다. 아, 네, 바나나는 저도 좀 좋아하는. 그래서, 네, 바나나를 제가 좋아해서. 아, 이! 진짜 좋아. 네, 진짜 바나나는. 이ただきます. 아, 오이씨! 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오이씨. 이거 진짜 좋아요. 지금 바나나가 아마 좋아서.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이거 9점이고, 마오님은 점수 몇 점입니까? 아, 10점! 아, 10점! 이치바 오이씨! 아, 근데 그 정도로 저는 바나나를. 저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 오이씨! 이거는 뭐, 호불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뭔가. 아토노코리무 아마이토 사파리노 아이다 때 간지. 아, 이거는 정말 제가 먹을 때마다. 어, 치즈 케이크다. 니오이와. 이ただきます. 니오이 진짜 치즈 케이크. 이거는 우와! 에, 오이시. 그래. 어, 맛있으세요? 에, 진짜 오이시. 진짜 치즈 케이크. 아, 진짜 치즈 케이크. 이건 잘 만들었네. なんかこれ女の子がダイエットしてる時とかにケーキ食べたくなるんですけど、これがチーズケーキ食べてる気分になるから、すごい女子人気は高そう。マイプロテインは 필요한 인재인데? 아,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저는 무조건 운동하고 먹는 거라 생각했는데, 말 그대로 여성분들이 다이어트 할 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그런 접근으로.
그 저 저는 뭐 이렇게 마운님은 몇 점? 9점かな 저는 진짜 이례적으로 진짜 맛있어가지고 저도 한 8점 드리겠습니다. 아니 밀크티입니다. 밀크티가 갈수록 과일 향이랑 멀어지고 있어요. 이따드키마스. 네, 이따드키마스. 아, 네, 맛있어. 근데, 뭔가 이거 なんか薄い薄いミルクティーって感じだからこれだったら普通にミルクティー飲みたくなっちゃうから他のやつの方がいいかなって感じそんなにかもしれない。 비슷합니다. 밀크티 티 맛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6かな? 저는 이거 3점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브라운 라이스 티 라떼고요. 브라운 라이스 티 라떼. 자, 뭐야 소리? 아 녹차? 그린 티 지금. 아 미숫가루. 미숫가루네. 미숫가루 같은 경우에는 다 드셔봤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드셔봤을 텐데 언제 먹어요? 여름에 먹거든요. 여름에 얼음 넣어서. 근데 이거 잘 만들었네. 이거는 괜찮다. 이건 맛도 그렇고 향도 잘 잡았는데. 나또 고가. 나니까 와칸나이까. 솔직하게. 저는 솔직히 8점 줄게요. 네.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좀 토종의 맛을 좋아합니다. 레드비는 제가 가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기대되는 맛 중에 하나인 게 제가 먹고 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구나. 오케이. 레드비는 잘 만들었어요, 확실히. 진짜 맛있어. 네, 네, 진짜 맛있죠. 10. 네. 아, 12. 12점. 20. 이거 저도 10점이에요. 저는 이것만큼은 아니 근데 이게 왜냐? 저도 좋아하지만 같이 운동하는 형님들, 뭐 설기관 형님이랑 김성환 형님들도 이거 되게 좋아요. 브라운 슈가 밀크티. 아리 브라운 슈가 밀크티인데 이건 진짜 호불호가 많이 나뉘고 これも美味しい。お、いいこと、맛있다。え、なんか、なんか前半さ、ちょっとさ、なんか味薄いかったけど、なんか後半全部味濃いね。 혹시 그 보셨냐고?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오징어 게임? 바라이티? 이카 게임. 아, 저 이카 게임. 아, 이카 게임? 응. 아, 뚜뚜뚜 아, 뚜뚜뚜뚜. 예, 맞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쿠키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알아요? 그 맛이 이 맛이에요. 아, 브라운 슈가? 맛있어, 이거. 이거는 9점. 9점? 저는 5점 줄 거예요. 왜? 네, 5점. 왜냐면 맛있는 걸로 드시면 충분해요. 달아요, 엄청 달아요. 스윗한데 운동한 사람들이 이 스윗한 거 먹으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맛은 잘 잡았으나 실제로 운동하는 사람들 먹기에는 좀 그렇다. 여기는 이제 일반인분들, 여성분들은 일반인분들의 맛이고 저는 운동하는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임팩트 웨이 맛은 봤고요. 임팩트 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유 맛이 많이 나요. 우유 맛. 근데 이제 먹은 이제 마실 클리어 웨이는 우유 맛보다는 되게 상큼한 맛이 나요. 여성분들을 거의 타겟팅으로 할 정도로 맛있게 잘 하셨고요. 오이씨. 네, 이거 뭐. 에, 좋아요 내가. 뭔가 프로테인って言ったら 뭔가 すごい 맛이가 濃い 이미지라けど こんな さっぱりした 프로테인 あるんですね. 8점かも. 8점. 오이씨. 저는 이거 9점 주겠습니다. 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걸쭉하게 먹으면 좀 역해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했기 때문에 편하게 먹을 수 있어요. 야, 이건 큰일 났는데? 야 이거는 뭐? 우와 도로도로죠. 야 이거는 우와, 비주얼이 이거 아 아닌데. 우마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요? 우마이가 맛있다. 아 우마이 우마이. 제가 드릴게요. 오이씨.
자 여기. 식사 대용으로 나오면 좋은 것 같아요. 맛은 네, 맛은 나쁘지 않아요. 맛은 확실히 아이스 라떼 맛이 나고 그런데 아 저는 이 비주얼이 이게 운동할 때 그러니까 식사 대용으로 여성들한테 식사 대용으로 먹기 괜찮은 것 같은데 운동 후에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너무 걸쭉하고 근데 맛은 괜찮아. 맛은 괜찮아. 오 혹시 맛은 괜찮아요. 잘 잡았어요. 진짜. 아 진짜요? 진짜요? 오마이 오마이요. 아 저는 맛은 잘 잡았는데 오이씨야. 운동하는 그 컨셉을 봤을 때는 아쉬우니까 저는 6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원님과의 리뷰는 끝났고요. MAS 084 귀중한 손님이신 마원님과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자 로바 아니 뭐 한국에 오신 연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국에 온 이유가 아, MIB 사인데 엣지나 작품을 撮るために 한국에 왔습니다. 또 팬미팅